와, 방정환 선생이 해놨네. 어리니까 사진 찍으라고. 이 봉황각이 여기 위에고요. 여기서 좀 나와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면은 여기 이제 문이 있는데 일로 들어가면 돼요. 열려 있어요. 파랗게 이쁘네. 우와, 멋지다. 이야, 북한산 자락. 오, 뒤쪽이. 오, 야, 우와, 우와, 대단한데? 어, 좋아요, 좋아. 아까 참 빼지 마. 오, 대단한데? 어, 묘를 너무 잘 썼어. 어,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볼까요? 이곳은 천도교 제3세 교조이자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영도자이신 의암 손병희 선생의 묘소이다. 충북 청주 출신이에요. 82년도 동학에 입도해서 2대 교조인 그 해월 최시연 선생이죠. 최시연 선생이 수제자가 되셔가지고 동학농민혁명 때 그때 같이 해요. 논산에서 합세해가지고 호남호서 해가지고 같이 했는데 결국은 그거는 우군치에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뭐 뜻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 최시영 선생이 또 잡혀가 최시영 선생 해월 선생 그 묘소는 또 제가 따로 찍어놓은 곳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해월 선생을 또 육군 재판소에서 재판을 내리잖아. 재판을 해서 사형 언도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 사형 언도를 내린 놈이 누군 줄 아세요? 고부군수 조병갑이야. 진짜 역사 골때리죠. 아, 진짜 황당한 거야. 그 최시영 선생 뒤를 이어가지고 돌아가시니까 3대 교조가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일본으로도 또 들어가세요. 일본 들어가셔서 한참 동안 있어. 그때 뭐 오세창이라든지 권동진, 박영효, 조희연 같은 분들 있잖아요. 개화파했던 분들, 그분들하고 또 교류가 있었고 조선 땅에서 제대로 된 이제 교세를 펼쳐야겠다. 동학을 갖다가 천도교라는 이름을 최초로 쓰신 분이에요. 1905년도에 천도교를 만드셔가지고 천도교라고 개창을 한 거지. 그리고 일본에서 귀국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미 대한제국이 외교권도 뺏기고 완전히 나라 망해가는 상황인데 종교기 때문에 나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독립운동이지, 독립운동. 그게 나중엔 지금 여기 아래 있던 봉황각 같은 데서 천도교 지도자를 데려다가 수련시키고 정신무장을 시켜서 우리가 민족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 빠른 시일 내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나중에는 이제 3.1운동으로 연결이 되고 3.1운동 때 일제가 손병희 선생을 내란죄로 기소를 해요. 내란죄. 징역 3년을 선고해서 복역하는 중에 너무 아프시니까 또그 당시 일제 감옥이 어땠겠어요. 사람을 그냥 가만 뒀겠어. 그냥 죽이는 상황이지. 그래서 병보석으로 가석방 됐는데 요양하시다가 1922년도 5월 19일 날 순국하세요. 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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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리고 저 왼쪽 옆에는요, 그 3.1운동 때 주옥경 여사 있잖아요. 태화관이에요, 주옥경 여사. 그분 묘소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부인 묘소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요. 잠깐만 볼까요, 거기도? 손병희 선생 묘가 바로 저기고요, 바로 옆에요, 바로 옆에. 바로 옆에게. 두 분의 묘소가 이렇게 있네. 현풍현 씨, 그분하고, 이분은 주옥경 여사. 아, 두 분, 나란히 모셨네. 바로 얼마 안 돼요. 이야, 손병희 선생님, 자리 좋습니다. 손병희 선생님, 그 둘째 동생인가? 그 아마 그분이, 해월, 최선 선생님 부인이에요, 부인. 같이. 예, 그니까 뭐지? 처남인가? 그렇게 되나? 아, 그렇게 되네. 이야, 오, 자리가 좋네, 진짜. 아, 우리 역사에 한 획을 그으신 분이에요. 일제 강점기에 3.1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 어떻게 될지 뻔히 아셨지만, 하는 거지. 해야 되는 거지. 대단하십니다. 멋있습니다. 여기, 국립공원 우이분소 바로 앞에 저기 문 보이시는 곳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우이분소예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 안 돼. 금방 올라오셔가지고요. 한번 보고 가실 수 있으니까.
들리셔가지고 손병희 선생이 여기 계시구나 하고 인사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